아시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특 영석입니다. 제자가 한 명도 없는 감학산 선생님의 후기를 한번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어떠한 광고 홍보를 하지 않고 자력으로 예약에 1년 밀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은 공수는 상반기에 문서 1개, 하반기에 문서 1개 잡는다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문서 잡은 게 없어요. 그리고 저는 용이기 때문에 8월부터 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고소만 뒤지게 많이 받고 제가 난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저 분을 무당으로 인정을 합니다. 큰 불만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감학 선생님 공수가 틀리면 누가 저한테 100억을 준다고 칩시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럼 저는 어떤 문서를 잡을 일이 있어도 안 잡을 겁니다. 그리고 100억을 받겠죠. 결혼 언제 한다 이런 공수를 준들 결혼 안 하면 100억을 준다. 감학산 선생님 공수가 틀리면 100억을 준다 하면 결혼 따위 1년 미루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보고 좋게 이야기해준 거, 그때 상황에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최상치를 얘기해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수가 빗나간 게 아니라 제 노력이 부족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무속인 분들의 편입니다. 제가 까는 거는 무속인이 아니라 무속인을 사칭하는 사기꾼을 깝니다. 저는 단한 번도 무속인을 깐 적이 없습니다. 저보고 이유 없이 무당 깐다고 하는 무당 중 하나는 못생겨서 룸살롱은 못 들어가고 노래방 보도방에서 시급 2만 원 받던 무당입니다. 못생겨서 손님들한테 빠꾸도 엄청 받아가지고 그 자격지심에 지금 성형을 엄청 했는데도 못생겼습니다. 맞춤법도 죄다 틀리고 그러니까 보도 일하면서 2만 원 받다가 무당돼서 지금 시급 10만 원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 욕하고 다니고. 그런데 정말 비난받아야 할 개공수가 있습니다. 구슬하지 않으면 부모가 죽는다. 자식이 죽는다. 뭐 가족이 아프다. 신구슬 하지 않으면 넌곧 미치게 되거나 자식이 대신 받게 될 것이다. 이런 개공수는 다 틀렸습니다. 한 번도 안 틀린 적이 없어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신굿은 대한민국 최고의 다단계입니다. 신굿비가 가장 크고 한번 제대로 두면은 그잘 불리면은 대우구타라고 돈 빼먹고 못 불리면 부정 탔다고 돈 빼먹고 대출받게 하고 끝까지 사람 죽여버리는 가짜 신굿이 많아요. 신굿 받으라는 유튜브 무당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제가 다라고는 안 했어요.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죠. 지들이 그렇게 남을 책임질 수 있는 상태면 유튜브에 나와서 유튜브의 힘을 빌리지 않고서라도 자립으로 해야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손님이 와야죠. 가만히 있어도 제대로 받아달라고 수백 명이 찾아와도 제자를 평생 5명, 많아봐야 50명 이상 내면 안 되고 전부 거절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유튜브에서 제자를 1년에 거의 70명 넘게 내는 무당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낼수 있는 제자는 최대 한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무속인 중 적어도 5명 이상이 무료 신굿을 받았고, 어떤 분은 제자 내고 제자 빚까지 다 갚아줬습니다. 제2의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신굿을 많이 하는 무당치고 정상은 없어요. 신굿은 너무 적게 해도 문제, 많이 해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명밖에 내질 않아서, 뭐 수제자라고 하면서, 비급도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그 자존심이거든요, 수제자를 내는 거는. 수제자한테는 뭐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뭐 구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실되기도 하고 얘기한 걸 똑바로 못 알아듣고 잘못 적기도 하고 이런 일이 허다해가지고 또한 명밖에 안 내니까 그 제자가 제자를 미처 못 내고 죽어버리게 되면은 그 몇백 년간 내려온 비급들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두 명은 내야 되긴 해요. 그리고 밤도깨비 카페에 신 받기 위해 신선생님을 찾으려고 들어온 분이 너무 많아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요. 신굿 받기 전에 본인이 점사 볼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무당이라고 뻥치고 사주 빌딩이나 사주나루 뭐 이런 데 입점 해보셔도 돼요. 그리고 점사 보세요.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후기가 씹창 났다면 본인은 무당 아닙니다. 돈안 들이고 검증이 충분히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심파만신이 옳은 말을 했어요. 심파만신님이 옳은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말문이 열려야 해요. 그래서 신굿을 하면 말문을 여는 것은 구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말문이 열린 사람만 신굿을 받으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무당님에서 절대로 먼저
본인이 생각도 없는데 무당 입에서 먼저 신받으세요. 너는 신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 무당을 그냥 권총으로 쏴 죽이세요. 그건 죽여도 됩니다. 그거는. 심파만신이 그 위에 얘기한 말 이거 다 맞는 말이에요. 말문이 이미 열려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제가 심파만신한테 뭐 신받으라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닥 뭐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근데 잘한 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그 비도덕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만 도덕적인 행위를 아예 안 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직관적으로 이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보여드릴게요. 그냥 납치 미수를 폭행 사건으로 단순 처리를 하자 이명박이 빡쳐가지고 보좌관들이랑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이명박을 싫어하지만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줘야 돼요. 어떤 무당도 절대 악은 없어요. 절대 선도 없고요. 이 사건이 좀 지연이 돼서 아직도 우리가 일선 경찰이 그 생명의 그 귀중함을 잊어도 되라고 합니다. 이명박이 돈은 좋아하는 무당이지만 에? 다 쓰는 누구 겁니까? 돈은 매우 좋아하는 무당이지만 생명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진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만약 그 나이가 잘못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이 범인을 빨리 잡지 못하면 또 다른 데 가서 무슨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경찰이 입장을 바꿔서 바로 구속시켰다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심파만신 화이팅이에요. 우리 심파만신이 대한민국 그 말문도 안 텄는데 신구슬 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 심파만신이 다 혼내줘야 됩니다. 이 정도 저기 깡자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신구슬 하면서 말문을 여는 것은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